시장의 이슈들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IBK 투자증권의 김예원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지주사주에 대해서 쭉 도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공정위의 이 개정에 따라서 지주사법과 관련한 개정에 따라서 지주사주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CJ라든지 몇몇 대표적인 지주사는 뭐 바닥권을 찍고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주사주 체리피킹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해도 좋을까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지주회사의 자회사랑 혼자회사의 보유 임무 지분율을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아무래도 지주사의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장사의 20% 그리고 비상장사의 40% 이상의 자회사, 순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이제 그 이상으로 10% 이상 이제 올리는 안건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이제 신규 설립하거나 전환한 지주사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랑 또 이제 모든 지주사에 적용을 하지만 좀 충분히 유예 기간을 주는 방향,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눠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로 이렇게 되면은 지주사 체제를 유지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될수 있고요. 대체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작업이 병행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주사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닌데요.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하게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가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처셀에 대한 이슈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정찬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라는 소식에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이 시각 현재 16.53%의 비교적 큰 폭의 낙폭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요.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서 줄기세포 관련주도 더불어서 그동안의 거품이 좀 꺼질 것이다. 이러한 우려 감이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이처셀 주가 흐름을 먼저 보면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좀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 관련된 이제 후보 물질인 뭐 조인트 스템의 이제 주권부 사용 허가를 식약처에서 신청한 것으로 이제 알려진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식약처가 허가를 반려하고 그 다음에 주가는 하락 흐름을 보였고 또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과대 광고로 주가를 급등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약세가 계속 이어졌고 결국에는 대표가 이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 그 전에도 사실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좀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크고요. 거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업종인 만큼 투자 심리에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 같은 경우도 이제 4월부터 테마 감리에 착수를 했는데 최근에 또 몇몇 바이오 기업이 테마 감리 대상이니까 이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부에서 고의성을 인정을 하고 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등 아무래도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단기간 내좀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진 종목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좀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 특히나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종목들, 펀더멘탈을 눈여겨보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할 때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오늘 시장 상황을 보자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선전을 하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최근에 계속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밋밋한 모습인데요.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짙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또 업종들은 등락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비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크지 않고 감익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섣부르게 이제 저가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개별 이벤트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을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김예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